로타리 친 운동장 정리하는 방법. 순창 유등 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운동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주식회사 스마치입니다. 전북 순창군에 위치한 유등 초등학교의 그라운드 클리어 운동장 관리기 납품 다녀왔습니다. 유등 초등학교는 운동장 잡티 제거를 위해 로타리를 친 상태였는데요. 로타리 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표면 정리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라운드 클리어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지난 적성초등학교에 이어 전북지역 납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은 매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관리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면적이 넓은 운동장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트랙터를 이용해 운동장 전체를 로타리 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로타리 작업은 운동장 표면을 깊게 뒤섞기 때문에 운동장 잡초가 제거되진 않고 마사토와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섞인 잡초는 오히려 마사토의 양분이 되어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잡초가 더욱 잘 자라게 되며 표면이 약해져 배수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창 유등초등학교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납품 당일 유등초등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납품할 장비를 실은 1톤 트럭이 운동장에 진입했는데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을 정도로 표면이 아주 약하고 물렁한 상태입니다. 발자국도 그대로 남을 만큼 약하니 체육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꼼꼼하게 포장한 그라운드 클리어 모든 부속품을 하차합니다. 학교 납품은 본사에서 직배송하고 있으며 납품 안내 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먼저 대형 표탄부를 차량에 연결하는 방법과 성능에 대해 담당자분께 설명드립니다. 운동장 표면 3에서 5cm를 힘있게 긁어주는 대형 표탄부는 운동장 작업 시 1차 작업에 사용합니다. 운동장 작업 시 둥글게 자전함을 그리면서 운동장 표면을 꼼꼼하게 작업하는데요. 유등축 운동장은 루타리 작업으로 표면에 이물질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작업 시에는 운동장 이물질이 깨끗하게 제거될 때까지 1차 작업을 반복합니다. 대형 펄탄부는 차량에 단독 연결하며 대형 펄탄부 뒤쪽에 메쉬 필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라운드 클리어 본품 연결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설명드립니다. 대형 펄탄부로 1차 작업한 표면은 그라운드 클리어로 2차 정리 작업합니다. 학교에서 이전에 사용하고 계셨던 H빔도 보이네요. 전북 지역에 많은 학교가 H빔으로 운동장을 관리하셨었는데 이제는 그라운드 클리어로 간편하고 확실하게 관리해보세요. 그라운드 클리어 적재하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드린 후 순창 유등초등학교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기 위해 그라운드 클리어를 구매해주신 순창 유등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은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체육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로 우리 학교 운동장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최소 시간, 최소 인력으로 작업 가능하니 학교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라운드 클리어 답변 문의는 1266-6381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